만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투여될 8,190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오늘 대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 도착했습니다. 또 천안 실내 테니스장에도 화이자 백신 만 7,550명분이 무사히 도착해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냉동고로 옮겨졌습니다. 화이자 백신은 정전 등을 대비해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춘 시설에서 군경 합동 상황실 대원들이 24시간 경비를 맡습니다.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, 노인주거시설,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, 종사자에 대해 접종되며 보건당국은 해당자들에 대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